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절망과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망이라면 네. 반면에 절망 뒤에 숨겨진 희망을 찾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삶이 아닐까 하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점 하나 이렇게 넣고 빼면서 이게 단어가 완전히 뜻이 바뀌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질병에서 네. 질자 위에 하나 탁 올리면 고칠병. 그러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내가 저 어떻게 돈 빚지는 거 있잖아요. 빚에 거기다가 받침에다 하나만 탁 얹으면 라이트 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점 하나 찍고 점 하나 빼는데. 이게 뜻이 이렇게까지 바뀐단 말이에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그렇죠. 확 달라지네요.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점 하나 차이로 전혀 이렇게 다른 상황이 되듯이 네. 점 하나 차이로 인생이 또 바뀌는 경우도 있죠. 있죠. 네. 네. 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세상의 환경 탓하지 말고 뭐 우연히 일어나는 기적 바라지 말고 그런 거 없어요. 은혜 안에서 네. 우리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아멘. 우리가 이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모신 우리 희망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자, 보세요. 앞에 앉아 계시는데 두 다리, 팔, 손까지 절단된 그 절망 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자, 정말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이홍승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행복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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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저기 아까 여기 스튜디오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보니까 정말 아주 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상도 환하게 입으셨어요. 네. 저희 아내가 특별히 골라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예. 방송용으로? 네. 예. 아, 감각이 있으시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소개를 좀 직접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홍승이라고 합니다. 예. 예, 서초동에 있는 창신교회 섬기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8년 정도 되는 시점에 네. 제가 폐혈증이라는 병을 알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꽤 많은 그 장애를 앓게 됐고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네. 예, 사람이고요. 가족은 아내와 그리고 5살짜리 5학년 딸아이 네. 그리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이렇게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네. 5살이 갑자기 5학년으로 태어나요? 네. 네. 그럼 하시는 일은? 제가 마케팅 리서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런 닐슨 컴퍼니라는 회사에 네, 네. 예, 그 미디어 그리고 정보 분석 기업이라고 저희 회사를 말할 수 있는데요. 뭐 잘 모르실 텐데 혹시 시청률 예, 저희 예, 그 회사 업무 중에 하나가 시청률 조사. 조사를 하거나 네. 또는 기업에서 마케팅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네.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청률 하면 뭐 우리도 할 말이 많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네, 네. 그런 회사군요. 그런 내가 회사. 매일 기쁘게가 항상 1등이니까. 한번 세상적으로 본다면이야 뭐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우리가 1등이지 뭐. 아니 근데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장애 지금 휠체어 앉아 계시니까 네네. 장애가 지금 절단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잖아요. 예, 예. 어디 절단 하신 네. 거죠? 일단 왼쪽 다리는 허벅지 예, 네. 이하가 예, 절단됐고요. 네. 오른쪽은 무릎. 나머지 반쪽 밑에까지 절단됐고, 예, 절단됐고. 네. 그럼 오른쪽에 지금 네 의족하고 의술을 했습니다. 네네. 그 오른쪽은 팔꿈치 아래 손 끝까지 네. 그리고 왼쪽은 손가락 한 마디씩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절단된 상태고요. 네. 네, 엄지 손가락은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러면 내 손가락은 네. 그래도 조금 움직이나요? 움직이긴 예, 굳었던 거를 재활을 통해서 풀어서 조금 네. 움직이기도 네. 합니다. 그럼 식사 같은 건 혼자 가능하세요? 네네네. 그러세요? 맨 처음에는 네, 못했다가 네. 재활 훈련의 결과로. 네, 지금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잖아요. 이게 몇 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몇년 전? 네, 그게 한 8년 됐죠. 2010년도 11월 16일이에요. 네, 날짜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8년 전. 8년. 네, 네, 거의 8년 됐죠. 폐혈증. 네, 폐혈증. 흡입성 폐혈증으로 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세히 좀 이따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 좀 하나님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저는 원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네. 네. 거의 서른 살 때까지 네. 믿음 없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믿게 된 계기는 이제 와이프를 현재 있는 와이프를 만나고 그래서 와이프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그 와이프 따라 교회를 나온 케이스입니다. 아. 네. 그 전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아, 두 번 정도 갔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막 더듬고 해야지 기억날 정도로 네. 교회하고는 그렇게 인연이 없었고 저희 집안에서 남자들은 한 명도 지금도 가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뭐 초등학교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린이 성경학교 네, 거기에서 인형극 같은 게 겨우 기억나고 그 뭐 먹을 거 그때 많이 준다고 네, 해서 예, 갔던 기억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예, 그때 당시에 한번 친구 따라 그때 왜 초촌잔치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아, 예, 그거더라고요. 네. 문화계 밤 같은 거 하고 그랬죠. 뭐, 친구가 그러,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 하나. 네. 그리고 없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랑 같이 맨 처음에 연애하실 때 네.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하고서 스타트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니다 보니까 이 여자가 좋은데 네. 예, 교회를 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와이프는 다니자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내가 좋아서 한 첫눈에 반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실제 다니다가. 그럼 처가는 네. 그 식구들은 다 믿으니? 안 믿어요. 처가도 그렇고 본가도 그렇고 예. 다 안 믿는데 처가에는 처형하고 네. 이제 저희 와이프가 믿고요. 독실한 거 두 분만? 네, 두 분이 굉장히 독실하고 저희는 이제 제가 혼자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그래요. 보세요. 그 머리를 쥐어 짜고 짰더니 나중에 교회 나가고 나서 집사되고 난 다음에 아 맞아 어렸을 때 그 저 과자 준다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 친구 손 잡고 그냥 끌려간 적이 한번 있었어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가 병원에 있는데. 네.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그때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갔던 게 다 기억 안 나는데 유일하게 하나 기억나는 장면이 맨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행사 마지막에 딱 둘러앉아서 손에 손잡고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영혼들의 생명의 그 생명은 그 아버지의 생명책에 예.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라는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거 봐요. 그게 13년 15년 뒤에 그게 떠올랐어. 예, 그게 역사한 거죠. 서른 살이 됐어요. 나는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뭐 몰라 뭐 복음이 뭔지 몰라. 네가 모르지. 하나님은 벌써 다 기억하고 그때부터 예, 네. 그때부터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네, 예, 네. 아내를 만날 때는 이제 내가 다녔었는지 네. 기억도 안 나고 네. 그래서 교회를 따라다녔는데 뭐 은혜가 있으셨으려나? 그렇죠. 예.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맨 처음에는 아내가 자기네 교회로 오란 얘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자꾸 이렇게 권면하고 끌고 가고 해서 가면 대부분 네 결혼한 이후에는 안 가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제 남편이 그런데, 그랬는데 지금은 예. 다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을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하게끔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어쨌든 제 주변에는 없으니까 겨우 딱 한 명이 있었어요. 네. 그 청년이 내가 교회 간 걸 막고 맨날 주말마다 놀자고 하고 어디 행사 때 가게 대학교 때 끌고 갔던 친구인데 유일하게 한 명이 있었는데 고향에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나 니네 교회 가련다. 와이프 아내 만나고 한 두 달 뒤에 네. 그랬더니 정말 놀래더라고요. 어쨌든 그 작은 교회 개척 교회를 가서 그때부터 신앙을 이제 그 교회에서 시작했죠. 네. 예. 그게 2013년 2월 1일이에요. 처음 간 게. 야, 다 그리고 기억을 하시네요. 네, 네.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4주 뒤에였어요. 4주 뒤에. 4주 딱 한 달. 그렇죠. 네. 예, 2월 29일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테 임했던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예, 그날이 저녁이었어요. 저녁.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렸어요. 시골교회라 그런가 봐요. 예, 예. 드리는데 그날따라 너무 그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저녁 예배까지 갈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뜩이나 좀 낯설고 그런데 네. 근데 어찌되었건 꾸역꾸역 갔어요. 몸살기도 있고 해서 가기 싫었는데 근데 이제 막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꽉 나를 붙잡는 그 강한 힘을 느낀 거예요. 에이. 내 머리를 갖다 이렇게 쥐고 이렇게 꽉 그 쥐고 흔드는 네. 그 느낌이죠. 윗발 뽑을 때 혹시 생리를 뽑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뽀도독 하는 소리가 나요. 생리를 이게 왜 뽑아요? 생리, 사랑니 같은 경우 사랑니가 돈 뽑잖아요. 그 뽀도독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계속 소리가 나고 뽀도독 이렇게 뭔가를 잡아 끌어당기는 그게 딱 풀리면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요. 체험을 하셨구나. 네, 성령 세례를 그때 받아서 그때 뭐 방언도 터지고 그날 바로요? 네, 그날 방언이 터지고 또 나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는 나는 고신이다라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얘기하신 게 뭔가 했더니 고신 그 교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안 좋아하신 그 목사님이셨던 거죠. 근데 그 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시고 그리고 너무 초신자니까 설명을 잘 되게 하기 어려우셨던 거예요. 근데 기억나는 단어는 그게 성령 세례다. 네, 나중에 강수사님이 그 성령 세례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더 중요하다 라는 메시지까지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날 어떻게? 이후로 너무 기쁜 거예요. 사는 게 제가 염세주의였거든요. 대학교 때문에 염세주의. 아, 사는 게 너무 싫고 막 그랬던 사람이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는 세상이 다 되게 아름답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래요? 말씀을 누가 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너무 달고 그렇게 이제 생활이 시작된 거죠. 네, 되게 기쁨의 생활이. 그러면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뭔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더 가까워졌겠네요. 그 매일같이 편지 쓰던 게 그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아, 그 전에 뭐라고 내용이 썼어요? 그냥 사랑한다, 뭐 이런 거죠. 일방적인. 네.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얘기가 절반이 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아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들이 되게 좀 부끄럽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이제 편지가 되게 사랑의 그런 메시지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서 이런 건지 성령의 힘인지 그게 다 같이 있었겠죠? 네네. 어쨌든 근데 그 처형하고의 또 편지도 아내분한테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처형에게도 편지를 쓰셨다면서요? 정확하게는 아내한테 쓴 거를 그렇지 그렇겠지. 예, 처형한테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아내분께서 거의 처형이 키우다시피 했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나이 차이가 많아요. 거의 어머니처럼 그래요. 모태 신앙은 아닌데 태어나자마자 처형이 업고 다녀서 이렇게 키웠던 그렇구나. 그 자녀 같은 사람이라 처형한테 제가 쓴 편지를 줬더니 한 10장 정도 읽다 그래. 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처형은 내가 믿는 사람아 믿지 않으면 절대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처형께서는 그 편지를 보고 이제 승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형이 승낙한다고 결혼이 되나? 부모님이 승낙. 저희 부모님도 부모 같은 처형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이쪽 그러니까 집사님 때. 네 저희는 당연히 크리스찬은 정말로.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제사를 제사. 예, 7번씩이나 지냈으니까. 근데 저희 와이프를 보더니 그냥 뭐 그래 결혼 부모님이? 괜찮다 애는 라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집 사람 되면 자기가 안 바뀌겠냐. 아, 아내분이 바뀔 했는데, 거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제사를 안 지낸다 라고 아버지한테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승낙하지 마시지 왜 그러셨냐 라고 했더니 야 네가 바뀔 줄 몰랐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 그 제사를 이제 안 지내요. 제사를 안 지내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 이 교회 다니고
어? 그때 여자친구는 이 교회 다녔잖아요. 네, 네. 이제 결혼했으니까 한 교회로 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죠. 이제 같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 둘이 나란히 예배드린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그 오래 갔어요? 그 아내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교회에 이제 데리고 간다는 의미는 결혼을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너무 그 신앙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같이 은혜롭게 이제 얘기가 통하니까. 네. 옛날에는 그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저는 거의 안티크리스찬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싸웠었어요, 실제로. 진짜로? 네, 네. 뭐 그런데 때문에? 뭐 때문에? 약간 그때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 작곡가가 있었거든요. 네. 일본 사람인데. 공연을 했는데 같이 갔었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스트루먼트 음악을 뉴에이지라고 하는데 그 뉴에이지가 사실 범신론의 뉴에이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단어의 차이인데 사실은 네. 그거를 네. 이해를 잘못하고 좀 안 맞는다 자기랑라고 그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헤어질 뻔하다가 이제 혼자 울릉도 가서 이제 이별의 편지 쓰다 그게 또 사랑의 편지가 돼서 또 그렇게 아유 스토리가 네. 아주 파란만장하군요. 그렇게 해서 맞췄어요. 네. 뉴에이지 음악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뉴에이지 음악은 아니었어요. 그냥 피아노 솔로곡이었던 거예요. 네. 아, 그래? 근데 이제 그거를 분류하다 보니까는 보컬이 없으니까 그냥 뉴에이지로 퉁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근데 집사님,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두 분이 한 이제 믿음의 가정이 돼서 거기다가 얼마나 좋아. 신실하신 두 분이 만났으니 뭐 얼마나 결혼 생활이 행복하셨겠어요. 매일 짝짝꿍 예배지 뭐. 근데 네.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냥 아이가 태어날 때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어떻게 좀 잘 행복한 결혼생이 막 이어지던가요? 뭐 다투긴 했었죠. 문화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하나님 서로 다투더라도 하나님이라는 각자가 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 다시 또 자기가 잘못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금방 또 풀어졌어요. 예, 예.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 생활이 깨져요. 아마 그 제가 초신자가 아니었다면 예. 그런 것들은 아마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치유받고 이제 다시 돌아올 텐데 제가 그런 훈련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잠도 잘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쯤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회사로 옮기게 되니까 네. 내가 또 팀장도 되고 그렇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맨날 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리고 생활이 막 엉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믿음 생활도 되게 열심히 네. 하시고 네. 그 회사 팀장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가서 신우회만 들려고 했대요. 네, 맞습니다. 아, 원래 마음은? 네네네.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예, 예. 엉뚱한 산행 모임 만들어서. 산행 모임을? 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어서 네네. 막 그냥 지금 막 저기 연애 편지도 하나님 네네. 얘기가 거의 그렇죠. 다일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막 거의 인생을 했습니다. 갖다가 그냥 교회 몰빵을 했다고. 분이? 네네. 직장 바뀌고. 딱 그전까지 또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리면 그게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초신자 때문에. 초신자 때는 정말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집 구하는 것부터 시작, 결혼 하나하나 지금 우리 아버지 통과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 이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셨어요. 그 교만했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네, 다 이루어졌어요. 나 진짜 놀라운. 그리고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한 시간, 두 시간씩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깨워지는 거예요. 내가 깨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탁 깨어나서 아내랑 같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고 그 그런 생활을 했었죠. 3년 했는데. 3년 했었죠. 3년 정도. 근데 갑자기 회사 바뀌면서 네, 바뀌고 그렇게 그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얘기 들었던 거는 그 은혜의 그 기한이 얼마일까?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그 유효 기간은 딱 하루다. 하루 사이. 하루. 사실은 그래서 그 성령의 세례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훈련을 필요하고 그래서 경건의 생활 날마다 말씀하고 기도하는 그 생활 그 생활을 날마다 하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틀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날 일용할 양식은 그날. 성령 그날 살아갈 힘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걸 3년이나 이렇게 팍 퍼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걸 잊고서 정말 그러니까 사회로 이제는 네네. 몰빵을 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게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네. 더 크게 쓰시려고. 네네. 그 사이에 얼마나 폐역했나 돌이켜 움직이기 부끄러운 얘긴데요. 얼마 기간 동안? 예, 네, 그 거의 3년? 그렇죠. 그거 한 5, 6년 정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은혜의 생활보다 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갔어요? 그렇죠. 교회는 빠지지 않았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시기에는 이중간첩이었거든요. 이중간첩. 그렇죠. 선데이 크리스찬이죠. 예, 다 신실하다고 보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점점 더 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증상이 나도 몰랐어요. 나는 그 시간 아프기 직전까지만 해도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죠. 왜냐하면 행동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자마자 졸고 또 오후 예배는 빠지기 일쑤고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 나오고 아 그거는 끝까지 있었어요. 그건 저보다 난 거야. 아, 예, 그나마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요? 저도 먼저 경험해서 아니 그게 왜냐면은 지금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매를 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했었는데 쭉 두고 보시더라고요. 그죠? 저는 축도 시간 되면 왜 한꺼번에 몰려 나오니까 차 빼기 힘드니까 그거 싫어서 5분 먼저 나오고 그러면 뒤통수에 대고 축도 듣고 나오죠. 네.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나중에 네. 다 매로 돌아오더라. 네네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매 맞은 얘기 좀 네. 네. 어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도예요. 11월 16일 월요일이에요. 출근하자마자 그날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 평소에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고 그러니 근데 그날은 이제 헬스클럽을 딱 끊은 지 처음 가는 날이었어요. 네. 그날 갔다 와서 헬스클럽 멋지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야근을 그날도 야근을 하는데 몸이 지금 으슬으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은 안 가고 그때 늦었으니까 이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이게 되게 심하게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아이들 데리고 근처에 처형댁이 있으니까 처형댁에 가라. 나는 이제 집에 가서 좀 있을게 하고 이제 가기 옮길까? 시작하는데 네, 옮길까 봐.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그 택시 기사에게 약국 있으면 약국 좀 데려다 달라고. 근데 그때 신경이 너무 심각했어요. 오한이 있었고 말도 잘 못할 정도로. 겨우 약국 가서 약 먹고 이제 잔 거죠. 그때 되게 독감이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 다음날 이제 전화가 왔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전화를. 누구 전화였어요? 와이프 전화였어요. 이 사람이 아프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출근을 했나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안 받으니까 놀래가지고 온 거죠. 딱 왔는데 얼굴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갖고 119를 불렀죠. 그때만 해도 저는 건강에 자신이 있어갖고 잠깐 약 먹었으니까 괜찮아. 전화 받았으면 괜찮다고 했을 거고 와이프는 오지도 않았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이가 심각한 걸 아내가 직감하고 119 부르고 119 타고 병원에 갔는데 예. 도착하는 거에 응급실이라는 단어를 보고 나서 간판을 보고 나서 그 다음도 기억이 안 나요. 와이프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정말로 이제 새까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반점이 점점 더 커지더니 거의 한두 시간 만에 완전히 새까매지고 그 다음에 혈변이 나오고 그리고 호흡 너무 멈춰 혈압은 40 이하로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신장 기능이 안 되니까 수액은 맞아야 되거든요. 수액 맞으니까 얼굴이 이제 막 붓기 시작하고 소변이 처리가 안 되니까 갑자기 그렇게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거의 까맣게 아주 새까맣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그날 밤에 의사의 처방은 이 환자는 살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병명이 나왔어요. 그게 폐혈증인 증상을 보였으니까요. 폐혈증. 네, 폐혈증이고 예. 그리고 배양을 해봐야 정확한 균이 뭔지 알겠다라는 이거를 지금 본인이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와이프가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 들은 얘기죠. 네. 난 지금 의식 없어요. 그죠? 네네. 완전히 저는 아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임종 준비를 하고 회사며 집이며 그때 몇 살이에요?
그게 37이었어요. 37에 네. 인종 준비하래요. 한참 전에. 아기는 첫째 이제 낳고. 첫째가 그러니까 4살 정도 됐었고요. 네고. 우리 막내는 이제 나지도 않을, 그러니까 8살 때죠. 아니, 8개월 때. 8개월 때. 예. 그런 상태였죠. 예. 얼마 만에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2주 반. 2주 반? 예, 2주 반 동안 의식 없이 예, 의식 없이 있었던 중환자실에서? 예예예. 예, 예. 그때 하나님이 무슨 무의식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다고요? 네네네. 되게 뭐 아주 벌어야 돼 한 환상을 했는데. 2주 반이니면 얼마나 길었겠어요? 엄청 길었죠. 네. 그게 내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그 안에서는 몰랐던 거고 그게 환상인지도 몰랐어요. 네네네. 환상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어떤 거예요? 현실적인 환상이어서 뭐 맨 마지막에가 굉장히 이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아요. 거기서 죽고 살고 막 굉장히 큰 고통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런 환상 속에 빠져 있다가 맨 마지막에는 심판대에 올라선 거예요. 그 심판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심판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그때 환상에 꿨던 거는 그 성스러운 곳에 어떤 목소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목소리들이 이렇게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그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맨 처음에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계속 그랬던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의 그 대답을 아주 열심으로 했어요. 하나님은 진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더 많이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열변을 토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 목소리들이 칭찬을 하고 다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들은 기억이 안 나요. 계속 다음 질문 남아가는데 제가 그 질문을 다 못하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심판대에서 떨어지자마자 또 이제 공포가 찾아온 거죠. 두려움이. 그래서 막 그 목소리들이 회의를 하더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굉장히 다 감사하죠. 그래서 다시 심판대에 섰는데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다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첫 번째 질문 또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 했던 질문이니까 그냥 편하게 이제 아까 같이 얘기를 했죠.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가차 없이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한 그 순간까지. 딱 멈췄는데 완전히 주변은 깜깜한 곳까지 갔었어요. 예.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기가 내 생의 마지막이구나라는 게 이제 마음에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내 영혼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기도가 너무나 지금도 선명한데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나 또 저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살려주십시오. 이 세상에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영혼이. 예. 그리고 얼마나가 지났을지 모르겠는데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때. 현실 세계에서. 네, 현실. 이게 현실인지 그때 맨 처음에 이게 현실인지 뭐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2주하고도? 2주 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눈이 떠지고 네. 그러면은 저 의식이 없다 눈이 떠졌으니까 이제 옆에 가족들이 네네. 놀라고 반갑고 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없었고 중환자실이었는데 의사들이 이제 기도사관을 빼는 장면에서 깼어요. 이게 마지막이라서 이게 원래는 목을 뚫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와이프가 이제 반대를 했었어요. 못 뚫게. 이제 마지막 시도라고 의사가 와이프한테 통보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빼는 기도였어요. 이제 와이프한테 들었기로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해서 절실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공했습니다라고 의사한테 전화 연락을 받고 정말로 펑펑 울었대요. 근데 네. 이 절단은 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이제 깨어난 이후로 2주인가 3주 뒤
결단을 꼭 했어야만 된대요. 예예예. 예, 예. 온몸이 이제 까맣게 딱 일어났더니 이제 절단 부위가 까맣게 됐었어요. 죽었어요? 괴사된 거예요? 괴사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맨 처음에 저 혼자 있었으니까. 네네. 하루에 두 번밖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점점 더 좋아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까맣다가 시간이, 다시 내 피부 색깔로 다시 올 것이다.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혼자 이제 그 병상에 있잖아요. 가족들 없이. 정형외과 의사님들하고 쭉 오시더니 여러 의사들이 오더니 아, 이 까맣게 된 부분은 절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까맣게 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예, 뭐 이 팔다리에 다였으니까. 그래서 이걸 절단하면 이게 거의 사지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너무 절망적인 거죠. 혼자 그거를 다 듣고. 그러고서 이제 저녁에 면회하러 아내가 왔는데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다 절단해야 된다고. 너무 그랬더니요. 이제 와이프가 놀래죠. 네, 와이프가 너무 놀랬고 와이프는 제가 보는 앞에서는 절대 울거나 당황해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예. 제가 맨 처음 깨어날 때도 마치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일어났어? 얼굴 이랬어요. 일어났어? 괜찮아? 뭐 이렇게 하고 예. 또 그 얘기 들었을 때도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뭐 이 정도로 나중에 어떻게 안 올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느냐 여쭤보셨어요? 잘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아이프가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대요. 계속해서 주님 이름 부르고 이게 혼자는 엉엉 울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의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처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 기도사건 때 성공했을 때 그때 정말 너무 놀랬대요. 와이프가 어떻게 되냐 싶을 정도로 그때 한번 크게 울고 그렇게 이제 와이프가 담대했었고 사실은 만약에 와이프가 내가 깨어났을 때든 또 아까 같이 이제 절단해야 된대라고 했을 때 막 펑펑 울고 불고 난리 쳤다면 저는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네. 돌이킬 수 없이 제가 먼저 무너졌을 거예요. 그때도 아내분은 담담했어요. 그렇구나. 이거 내 식구 맞아 할 정도로? 아, 저는 되게 의지가 됐었어요. 근데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그거를 아내가 다 짊어져야 되고 그렇지. 물론 나 같이 짊어져야 되겠지만 당장은 내가 할 수 없으니 그걸 다 아내가 짊어져야 그러니까 되는데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얼마나 속으로 또 혼자 계실 때는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주변에서 또 많이 진짜. 가서 기도원 가서 같이 또 그러면은 붙들고 기도하고 했다고 그 하더라고요. 팔 다리 두 개, 네. 팔 하나, 네. 그다음에 왼쪽 손은 저 손가락 네, 네. 다 절단하고 약지만 두 마디. 그 어려운 지경에 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 때 그 깨달음, 네네. 은혜, 네. 그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말씀으로 주셨어요. 네.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시험이 없나니 네.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뭐 다 기억 안 나고 그 당시에는 감당할 만한 시험이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또 갖다 주고 또 그 구절 찾아서 읽어보니까는 계속 그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정말로. 그게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힘이 없는 그냥 뭐 그래 좋은 말씀이구나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에서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저에게는 그게 정말로 구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이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게 시험 당할 지면 피할 길 또한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로 저에게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신 거군요. 또 피할 길 또한 주실 네. 것이다. 네. 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건 감사잖아요. 그렇죠. 네. 뭐가 감사하세요, 지금?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살아있구나. 그때 다른 분들도 오셔서 처형도 그래, 살았으면 됐다. 라고 하시고 네.
저도 그때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하늘나라 갈 뻔했잖아요. 그것도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갔을까? 되게 의심이 갈 정도로. 근데 살아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 인생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기대에 의하면 하실 일들이 이 세상에 제가 할 일이 있을 거라는 그 기도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셨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응답이 그 있으실 거란 얘기죠. 환상을 네. 그 마지막 부분만 기억나셨잖아요. 네.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더 있으면 네, 네. 살려주시고 뭐 이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눈 깼어요. 그 팔다리는 이제 잘렸지만 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그 존재의 목적, 네, 네. 사명이라고 네, 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네, 네. 그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소명이거든요. 소명. 소명을 바로 깨닫진 못했어요. 네, 네. 당연히. 뭘까? 왜 그럴까? 이제 왜 이런 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에게. 처음에 딱 나오셨을 때는 원망도 하셨죠. 어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원망이 아니라 하필은 왜 저였습니까? 그냥 살살 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세게? 그러자. 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복귀를 했었어요. 재활훈련에 뛰어넘고. 그럼 병원에서 얼마 만에 나오셨어요? 이제 복 돌아온 거는 7개월. 정확하게 제가 16일 날 이제 병원에 갔잖아요. 네. 7월 15일 날 정확하게 7개월 만에 정확하게 7개월 만에 퇴원했어요. 예, 네, 퇴원을 했어요. 집에 돌아온 게 6월 15일이었어요. 6월 15일이었네요. 예. 딱 그 돌아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시고 제가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지금 했었어요. 그때도 처음 은혜 받았던 것처럼 그 수준으로 또 깨워주시고 기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하필은 저였습니까?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궁금합니다. 정말 왜 저였습니까? 따지는 건 아니고요. 혼날까 봐. 왜 저였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그때 응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세 번 그 동일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도 동일한 메시지 세 번째거든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해증인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그때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전에 두 번을 더 받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첫 번째는 제가 맨 처음 생명 세례를 받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와이프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나중에 제자반할 때 그거를 편지를 읽게 됐는데 거기에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메시지. 두 번째는 아내하고 다툰 적이 있었어요. 기도를 했죠. 그때 충만했으니까. 하나님, 이분은 아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안 맞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전혀 너에게 합당한 자다. 한마디 딱 하시더니, 엉뚱하게,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리고 세 번째가 그때예요. 기도를 하는데, 왜 저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됐어야만 했다. 너가 세상에 나가서 위로를 아프고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너가 좀 나 대신에 위로를 좀 해라. 라는 메시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메시지만 줬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인생 가운데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들이 명확한 거예요. 살아야 되는 이유. 그거는 내 소명이었던 거예요. 참 제자 훈련 받으시고 이게 참 휠체어를 타셨는데 이 몸으로요. 선교도 다니시고 해외로 다닐 수 있죠. 예, 뭐 러시아, 인도 참 장애를 가져도 불가능은 없죠. 네. 장애란 무엇이냐? 네. 내가 늘 하는 얘기예요. 장애라는 것들을 한번 되게 크게 깨달은 순간이 있어서 사실 장애라는 게 뭔가를 이루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프기 전이 저는 영적인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네.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주변에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은혜도 잘 모르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다 장애인이에요, 사실은. 영적 장애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서히
그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 과정이니까요. 네. 예, 예. 감사하죠. 네. 앞으로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해보고 싶거나 그런 거 특별히 있습니까? 어떤 직업 그런 거보다는 직업 말고. 예, 저는 그 소명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소명대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네. 삶을 살고 싶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예.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시는 백성들 그리고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 그게 아마 저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예.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내 생 가운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되길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간증 집회도 나가십니까? 가끔. 네. 아주 가끔 나갑니다. 요청이 오면. 네. 네. 그래. 예.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리고 일단 그 아이들.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믿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 집안의 1세대. 그렇죠. 네. 사실 3대까지 가야지 안심이라고 하는데 네. 네. 저희 아이들 제가 이제 이렇게 된 이유로 믿음 생활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하고 성경 말씀 읽고 우리미는 지금 성경을 6독을 지금 했어요. 계속 매일 같이 성경을 읽거든요. 누가? 네네네. 따님. 네네. 6독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매일 같이 그렇게 읽고 요한이도 그렇게 읽고 있는데 아,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되기를 원할 뿐이에요. 네. 그리고 아빠, 엄마의 그런 어떤 숨뿌리 이런 거 정말 담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그나마 주신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받아 누리고 또한 아이들이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 자녀의 그 자녀가 아,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로 쭉 이어가는 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정말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제목 중 하나예요. 믿음의 계승. 자손의 믿음의 자손이 만대까지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저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예요. 네, 네. 오늘 정말 귀한 간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 네, 네. 받은 소명 열심히 감당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네.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 그랬어요. 앞문이 막혔어요? 그럼 뒤돌아보세요. 뒷문 열어놓으셨다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 고난으로 끝나면 그게 고난이지만 고난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승리자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의 몸을 가지고 네. 분명히 하나님이 맡기신 내 이름을 증거하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자 하시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예, 있으시지만 정말 지금의 얼굴로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잘 감당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는 영적 장애인이라 그랬잖아요. 영적 장애인이었어요. 아, 참 오늘 정말 우리 이홍승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걸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